김기 언니 영상. 야, 평소보다 6배나 먹었네? 다들 내 말 안 듣고 있네? 이어폰 끼고 있네? 이어폰 끼고 있네? 아, 당연히 보여줘야지. 이렇게 혼자보루 저거 처음 먹어봐요. 오, 대박. 옥수수. 이거 엄청 너무 밝아서 먹어볼게요. 네? 아, 원래 치즈케이크를 살려 했는데 또 없었어요. 제가 몇 번, 한 지금 세 번째 실패하는 거 같아요. 없었어. 너도 봐라? 없이. 아니만 먹어볼래. 먹어봐. 없어. 많이 먹어. 홍수보로. 짠짠. 한번 먹겠습니다. 맛있는 거 같아.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응. 이게 신상이야? 아니, 나 사실 여기 빵 또 있어요. 아니, 신상이냐고요? 아, 신상이냐고. 나는 참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주가 안 내려와. 이거를 원래 밥으로 먹으려 샀는데 따로 이거는 간식이죠. 에피타이저. 내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랩을 먹을까 말까 지금. 연어 상해. 연어 상해? 소스에 쩌리지 맛이 없어. 먹어야겠다. 어쩔 수 없이. 저 지금 3시 반이거든요.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. 야, 이거 진짜 연어 짱 많이 들어가 있는데? 다녀오세요 빨리. 잘 가. 잘 가. 아,
진짜 김현진 이어폰 껴. 아 빨리. 네, 저는 지금 연습실인데요. 아, 쉐리, 내가 너 일부러 걸리도록 찍고 있었는데 왜? 빨리 이쪽으로 와, 다시. 괜찮은데? 아, 싫어. 내가 같이 찍고 싶어. 같이 찍고 싶어. 아, 뭐라고. 다리 맞춰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그냥 할 거 하세요. 할 거 하세요. 저는 지금 연습실에 있는데요. 지금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. 저희 대표님께서 사다 주셨어요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멤버들은 더 있거든요, 몇 개? 떡볶이를. 나 여기 너무 맛있어. 떡이 쫀득쫀득해서 맛있는 거. 여러분들은 밀떡 파세요? 쌀떡 파세요? 전 밀떡. 전 쌀떡 파거든요. 쫀득쫀득하고 이 두꺼운 게 너무 좋아요. 떡볶이는 쌀떡이죠. 맞아요. 떡! 투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알겠네. 저희 엄마 닮아서 제가 그렇습니다. 진짜 현진아 진짜 부탁이다. 진짜 조용히 좀 안 되냐? 진짜?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체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요. 컬러링북 하고 있어. 컬러링북이 필링카피?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컬러링북을 하면 이렇게 약간 색상이 너무 많이 나네. 그래서 전 직접 제가 그리는 거 좋아해요.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박채원 컴온 내 브이로그 출연해줘. 예쁜데? 언니 오늘 그거 같다. 오케이. 지금 내가 떡볶이 먹으면서 느낀 게 붓기가 빠지고 있다? 갑자기요? 떡볶이 먹으면서 붓기가 빠진다고? 어떻게 그래요? 내 얼굴이잖아. 느꼈어. 아 왜냐면은 나 옛날에 근데 진짜 그 떡볶이 집 중에 위에 파마산 치즈랑 마요네즈를 얹어주는 떡볶이 집이 있었어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진짜 진심으로. 카페인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거든요. 또 과다 섭취해도 안 좋은 경우에. 아메리카노 좋아.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는 떡볶이 먹을 때 무조건 떡만 먹어. 떡이랑 소세지. 응, 난 소세지. 차라리 분모자. 떡볶이겠어. 그래, 그래. 맞아요. 내가 그거야. 떡볶이가 왜 떡볶이였어? 야, 그래. 소세지가 필요성이 있었으면 떡 소세지 뽑기. 뭔 소리야? 떡볶이였겠지. 김치볶음밥도 김치가 맛있어야지 그 볶음밥이 산단 말이야. 그렇죠. 떡볶이도 떡이 맛있어야지 그렇죠. 떡볶이가 살아요. 그렇죠. 그거요. 떡이 모든 것을 맛을 좌지우지한다는 거. 그렇죠. 왜 웃냐? 좌우지우. 좌우지우.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